아니면 여기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페트병이나 그 맥주병 같은 거 있죠. 네. 거기다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여기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 거꾸로 그대로 물이 아까 보셨죠? 등산화도 이렇게 말고 등산화도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말고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신발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거꾸로 말려주셔야 빨리 마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룩이 생길 때 누런 신운동 같은 경우는 누런 얼룩이 생길 때는 예. 꼭 식초물로 헹궈주시면 그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네. 제 부츠는 목이 다 꺾였어요. 그래서. 아, 예. 네. 아니 근데 소이고 네.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예. 미리미리 좀 잘 평소에 관리하면 이렇게 번거롭게 세탁할 필요도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리 보통 보면 이제 신고 들어왔을 때 네. 먼저 이제 막 밖에서 흙을 좀 먼저 털어내 주시고요. 그리고 예. 또 눈 같은 거 묻었을 때 네. 젖었을 때 같은 경우는 꼭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거꾸로 한번 말려주시면 오랫동안 신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는 신발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그동안 몇 년밖에 못 신고 버린 신발들이 막 생각나요. 관리 좀 잘할 걸. 네. 네. 근데 또 그냥 신는 신발도 조금 더 색다른 기분으로 또 재밌게 좀 변화를 주고 신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여기 보면요, 지금 구두와 함께 여러 가지 예쁜 장식품들이 가득한데요. 이 머리 핀도 아닌 것 같고, 뭐 할 때 쓰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신발을 신다 보면 실증도 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 요거를 장식, 요런 거 동대문 뭐 시장이나 뭐 예? 인터넷도 구할 수 있고, 네. 요건 뭐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 구두용 네. 이 장식 포사지가 네. 따로 있나 네. 보구나. 네. 아 그 머리핀 아니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저 신발 안전 또 변신되죠. 어머 전혀 다른 느낌의 구두가 됐죠. 아 네. 이렇게 신으셔도 되고 이렇게 네. 신으셔도 되고 어디서 사요? 네. 지금 이건 천으로 된 코사지 이것도 아, 똑같은 네. 원리고요. 아, 이것도. 여기도 보면은 또 네. 여러 가지 다른 코사지가 네. 이렇게 네. 클립이 있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네. 이렇게 꼽으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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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완전히 저 새것이 되어버렸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미품이군요. 네. 네. 신을수록 이렇게 정이 들고 길이 드는 우리의 신발, 항상 새것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강조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희 선생님. 네,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고 나서는 먼지를 제대로 좀만 털어주셔도 오랫동안 신을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일단 질 먼저 먼지 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종호 선생님. 그 신발은 한 켤레를 가지고 계속 신는 것보다도 그 한 열 켤레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갈아 신으면은 신발이 수명도 오래 가고 그 신을 수 있고 항상 신고 철이 지나고 날 적에는 그 보관을 갖다가 깔끔하게 닦아서 그냥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